새로운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4주 텀을 두고요. 한 주씩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각 분야의 활동가분들하고 그 해당 분야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저 코너 이름 보셨죠? 시민 기자입니다. 네, 오늘 모실 시민 기자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환경 이야기 할 거예요. 이번 주는. 그리고 4주 뒤에 오셔서 또 환경 이야기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 오셨죠? 굿모닝 충청에. 처음 왔는데요. 네.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분도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 나만 그냥 얼굴 가운데서 대장 파고. 아이, 진짜, 씨. 얼굴도 작고요. 네. 많이 들어있지도 않아가지고요. 나올 네. 게 많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호 차장께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 하시면서 또새 전문가시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원래 환경 얘기하면 제가 이제 새나 뭐 동물 이야기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새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제새 이름이 있어요. 개인적인 새 이름. 본인이 새 이름? 네, 제 이제 보통 새를 한 100종 정도 보면 이제 선배한테 이렇게 새 이름을 받거든요. 그 새가 이제 갈색 얼간이새라고. 걸건이세? 그 뭐? 얼간이새라고 이제 부비라고 얼간이라는 뜻이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이디엇.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양성 새죠. 그러니까 바닷가 바다 그 먼바다에 사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이고 별로 영향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금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2008년, 9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완공됐는데, 보통 지금 벌써 한 7, 8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4대강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다시, 뜨거운 감자처럼 부상하고 있는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홍수 혹은 가뭄 이런 거를 좀 해결하고 보를 만듦으로써 물을 가둬가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활용을 하고 또 하천을 정비해서 주변 경관을 좀 예쁘게 하고 그래서 관광 자원하자 뭐 이런 게주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실제 다 달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좀 했었고요. 이미 2012년에 완공되고 한 6년 정도 담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홍수 예방 효과가 얼마 있었는지, 이런 평가들을 좀 했었고, 저희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어떤 환경적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목적, 잠깐만요. 여기서 담수라면요. 강물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막었어요. 보로. 그래, 가둬놨다는 겁니다. 그게 담수입니다. 예. 그렇게 물을 막아서 가둬놓고 나서 그 평가를 좀 했었는데, 그 평가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홍수 예방이었습니다. 근데 홍수 예방은 그 4대강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제방하고 이런 걸 쌓아놔서 실제 홍수 예방하는 효과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인데, 보통 강 본류 같은 경우는 97% 정도 개수율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홍수 예방 효과는 해놓고 그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됐었고요. 그리고 물을 담수해서 그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 금강 같은 경우 세 개의 보호를 만들었거든요. 백제보, 공주보, 그다음에 세종보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세개 보호를 이용해서 물을 얼만큼 썼느냐라고 계산하면, 보를 만들기 전하고 보를 만들기 후하고 금강물을 쓴 양을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실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쓴 양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강물을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강은 원래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수된 물 가둬진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의 유수량이라고 하는데, 강 전체에 흘러가는 양을 일부를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수하거나, 아니 그냥 흐르는 물로 놔두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4대강 정비 사업에서 얘기했던 그물 이용, 그다음에 홍수 예방, 이건 다 효과를 잃었다 아니, 이렇게 4대강 사업이 만약에 홍수 보시면 됩니다.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런 거안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오송 지하 참사는 참 참혹한 사고죠. 근데 그건 사실은 제방을 잘 관리하지 않았던 그랬고.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잘 됐으면 갑천 범람 안할거 아니야. 갑천도 범람을 했죠. 일부는 했는데. 많이 매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크게. 맞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 개수하는 것과 사실은 이제
그 볼을 만드는 거 준설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홍수 네. 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다라는 거 네. 외에 지금 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환경단체니까 환경 피해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4대강 담수가 되고 나서 그 해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10월. 그러니까 담수가 6월에 됐거든요. 6월에 아예 공사를 해서 준공이 끝났는데 담수가 시작되고 나서 그해 10월에 30만 마리 물고기가 떼죽는다고 합니다. 백제보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용존산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사라졌다고 해요. 담수가 되면서 물이 썩고, 그치. 예, 혐기성 그 뭐래 썩은 그 자체가 혐기성이 되고 그래서 그 산소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면서 예전에 이제 그 연탄가스 중독돼서 죽는 것처럼. 그 물 산소가 없는 곳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아 자기가 처음에는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 바로 도망쳤을 텐데 이게 점차 이게 새벽이 되면서 사라지면서 중독돼 가지고 새벽마다 수십만 마리 물고기가 떼죽는다는 이제 생물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가 이제 녹조 라떼죠. 이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강 본류에서 사실 흐르는 물에는 녹조가 끼지 않는데 이게 담수가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부영양화라고 해서 영양분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녹조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었고 그때 유명했던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큰비디끼벌레라고 해서 태형동물인데 사실은 이제 그 동물이 그 호수에는 있었는데 일부가 그리고 고여 있는 하천 일부에는 있었는데 이 대규모로 창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대규모로 강 바닥에 창궐하면서 사실은 이게 피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돌이나 모래 이런 위에를 피복해버리니까 그 위에 그 밑에 사는 저소생물이라든지 생물 자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고요. 정말 그 물이 생각해보세요. 그 흐르면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건데 가둬놨으니 얼마나 그게 오염이 심하게 되겠어.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떼죽음 당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네. 뭐 큰비디끼벌레 붉은 깔따구 뭐 이런 네, 것들 맞습니다. 그런 이상한 그 그렇죠. 생명체들이 오고 또 밑에 뻘 쌓여가지고 거기 또 썩고 환경이 정말 엉망이 됐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환경 녹조 이런 거 있고 하다가니까 용존 산소를 넣는다고 무슨 로봇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막 공기 낸다고 맞습니다. 그 돈 들여 뭐 그 바보 같은 짓을 그냥 흐르게 두면 될 거를 갖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기 주입하는 거 막 몇 억씩 주고 그 왜 바보 같으면 그런 걸 하냐고 아 나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의 기능이 실제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네. 그 양상으로 가져갔다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자원공사는 그래도 이걸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그때 뭐 4대강 그래서 사업이 이제 백지화되고 뭐 보를 철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큰 진전은 많이 없었죠. 진전이 없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사실은 그 전체를 관할하고 일부는 관리를 하는데 환경부가 사실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정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 왜 그런 거예요? 환경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환경부에 환경부는 환경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 이제 4대강 조사 평가단하고 국가 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4대강을 찬성했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포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자원학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4대강 찬성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전문가 그룹들이 그 현장 그 위원회나 결정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분탕질을 친 건데 이게 분탕질을 치면서 사실 결정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실제 그 방향이나 내용들을 후퇴시키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어요. 그거를 이제 환경부가 그걸 잘라내지 않고 용인한 거죠. 아, 그럼 국토부를 가면 되지. 그거 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해가 좀 많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자체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효용 가치가 없는데 그걸 만드신 분들은 그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거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이 친일파들이 그 뭐라고 하나요? 무슨 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살려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관을 유지하듯이 이제 4대강 사업 한 사람들이 그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있다. 자기들이 추진한 거니까 네. 이게 나쁘다고 하면 있다. 스스로에 대한 네.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긍정적인 수치 같은 건 있어요? 뭐 효과라든가? 긍정적인 수치들을 네. 그쪽에서는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도 이미 있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저희는 정반대로 해석하는데 네. 같은 수치를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 수치가 좋아진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BOD라든지 네. 뭐 총질소 인사 그다음에 N 그다음에 P 이 두 개가 이제 일부 개선된 항목들이 있는데 실제 전체 수 환경을 수체라고 하는데 이 수체를 분석해 보면 나빠진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일부 수치를 가지고 수율 개선 효과가 있었다 굉장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수천억적인 돈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또 관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4대강도 마찬가지. 앞에 세월호 얘기한 것처럼 네. 너무 정쟁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 그 환경과 물, 물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화가 됐어. 정쟁화를 네.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환경부가 큰 주체가 있고 사실은 네.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서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 했다면 아마 정쟁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자료를 해석하거나 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자기의 그 정책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지역 정치인들 대표적인 게 정진석 국회의원 낙선했던데 네. 정진석 의원께 한마디 하세요. 안타까운 네. 일이죠. 안타까운 왜 이렇게 좋아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정진석 네. 의원이나 뭐 사대강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나경원 의원도 와가지고 사실은 사대강 그 보해체라든지 네.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계속 밝혔고 주민들한테 물을 가물기 때문에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설파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고 가뭄 때 관정 많잖아요. 관정 네, 파져가지고 참. 물 부족 그렇게 없다면서요. 실제 작년입니다. 2013년에 봄에 이제 가뭄을 와가지고 사대강 중에 이제 공주부 수문을 닫았어요. 네. 이 정진석 의원이 공주부 수문 닫아가지고 정안뜰이라고 하는데 정안면의 가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문을 닫았는데 이 닫고 나서 금강구를 한 방울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도 쓰지 않는 물을 그 이용한다고 해서 수문을 닫았어요. 환경부가 이거 부안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10km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만한 관계 용수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수문만 닫는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고 지역 주민들은 일부가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정진석 의원의 편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이런 그 정쟁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아까 세월호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무슨 당이었죠? 하도 당이 많이 바뀌니까 새누리당 이전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세력들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좌파 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 4대강 환경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화가 된 게 저는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보 닫아가지고 그 이용해서 그 수변 무슨 관광 자원하겠다 이런 게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세종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철거해야 될 보인데도 불구하고 세종보 관할 지자체죠. 세종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주시장도 지금 그 대백자전 같은 거 하면서 수문 닫아가지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거를 국회가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게 어때요? 그걸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쟁화해서 그게 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백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 없이도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수문을 닫지 않아도 그 금강에 흐르는 유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물 가지고 충분히 그동안 유동 띄우고 사실은 부교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교 만들고 유동 띄웠다가 그때 이제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동 한 600척인가를 설치했는데
가 또 내려가서 쓰레기가 됐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계속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백제전의 형태나 그다음에 프레임 정도를 좀 바꿔서 다른 형태의 그 행사를 좀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세종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류에 뻘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수문을 닫고 나서 이미 배 띄우는 걸 6년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하고 그걸 이용하려다가 거기에 뻘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배를 운영하시는 분이 수상 레저하는 여기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너무 쌓여가지고 배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시장이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되게 멋있죠. 거기다 뭐 요트 띄우고 막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하천에서. 그건 그 커다란 호수, 뭐 대충 호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놀고 있는 저수지들이 전국적으로 저수지가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겨져 있는 그 저수지나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강 본류에서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게 물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하고 사실은 농업용수도 사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가득한 물을 이용하면 사실은 그 농작물에 녹조의 독성이 쌓이고 그게 인체에도 영향이 있다. 마이크로 시스템인가?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게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일본 연구 결과에 이렇게 벼하고 콩 이런 데서 검출이 돼가지고 여기 그 흡수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 독성이 있는, 그 매우 치명적이라고 해요. 청산가리에 한 100배 정도 뭐 되는 독성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물을 담수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네. 이게 강이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사진 멀리서 보면은 깨끗해 보이니까 좋아 보인다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시사인 대사람 할 때 네. 들어가 봤는데 뻘 잠겨가지고 장화 빠져서 못 나오고 네, 네. 냄새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나고 심각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겠는데. 아, 제가 그거 생각나게 여쭤볼게요. 네. 이 공주 뭐 변호사님도 그때 우리 왜 박은영 노무현 한번 모셨잖아요. 그때 백제전 한다고 사람이 있는데 공주지에서 이렇게 문 닫았습니다. 닫아서 막 물 쌓이고 막 강제로 끌려나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법적 대응 같은 거 좀 했어요? 법적 대응은 그쪽에서 아직 법적 조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 조치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하천변이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고를 해야지.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있었던 그냥 서 있었던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물을 담수를 해서 그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잠겨서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물이 가슴까지 찰 때까지 그냥 채우겠다고 했고, 그때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 확인한 건 그냥 니네들 있어도 채우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담수를 강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너무 그러면 뭐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냐, 다 뭐 그냥 죽자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은 그러니까 담수가 필요하거나 물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제 개발해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검토들을 네. 제대로 했냐. 4대강 4개월 만에 조속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충분한 검토들, 이용 계획이라든지 물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홍수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 이 4대강 조사 평가단 사후에 만들어진 것에서 이미 경제성도 없고 수질 예방 효과, 자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수문을 개방하거나 도로 철거하는 게 있어요. 건설업자들한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개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4대강 네. 사업의 담수 같은 존재들. 고인물들 때문에 지금 이게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 거예요. 저희가 결론은 네, 하나예요. 맞습니다. 가보면 돼요. 여러분들 네.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월평공원도 예전에 뭐 아파트 민간 등기 뭐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가보잖아요. 어, 여기를 부신다고, 여기를 없앤다고, 안 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도 환경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경호 사무처장께서 앞으로 4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환경 뉴스 전해주실 겁니다. 어, 환경운동연합 홍보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환경운동의 첫 걸음은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네.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회원가입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후원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됩니다. 대전 환경운동에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됩니다. 그 여러분들 환경에 관심 갖는 첫 걸음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많은 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기자 첫 번째 코너 네,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